네, 실손 의료비의 이해와 실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손 의료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손 의료비의 정의는 우선 질병으로나 입원은 다치거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하면서 부담하는 실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을 말하죠. 사실 이 실손 의료비가 중요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손해율 때문인데, 보상 실무 직원에 있으면서 정말 중요한 항목이죠. 이 손해율, 즉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발생되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율, 즉이 손해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품 중이 바로 이 실손보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손해율 급상승은 손해액의 급증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보험에서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의 과정의 필요성이 더더욱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실손의료비의 심사 플로우를 본다면 사고 접수가 이루어지겠죠. 사고 접수란 이제 보험금 청구권자가 관련된 서류들을 증명하면서 보험을 청구하게 되고, 여기서 청구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심사자가 청구를 확인하면서 치료비 상세 내역서라든지 영수증, 진단서 등을 통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또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치료비 심사를 하면서 보상 제외 금액은 없는지 부분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밀 검사를 시행한 후에 보험금 지급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플로우라고 볼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제외된 의료비 내역이라든지 사유 근거 등에 대해서도 안내를 의무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상 심사자나 의료 심사자 또한 명확하게 어떤 근거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알아야 되는 항목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 앞부분에 보면 이 청구 서류에 대한 그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진단서, 그 다음에 입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원 영수증과 함께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진료비 상세 내역서란 영수증에 기재가 되어 있는 치료 항목들,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에서도 어떤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치가 취해졌고 금액이 얼마가 나왔고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진료비 세부 내역서가 반드시 입원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예시처럼 기본적인 영수증은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급여에서도 본인 부담금과 전액 부담금,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시행 규칙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진료비 정액을 환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있는 비급여. 이 비급여가 상당히 의료심사에서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즉, 비급여라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질병검사 치료에 해당은 하지만, 치료에는 해당은 하지만, 공단에서 지불하지 않는 종목이고, 이러한 종목들의 대부분은 선택진료비, 특진비, 상급병실료, 미용목적, 각종 성형수술이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은 약관상 제외가 되는 항목과도 경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비급여 항목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보상 대상은 본인 부담 총액, 즉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급여는 몇 퍼센트의 비율로, 비급여는 몇 퍼센트의 비율로 현재는 처리되고 있는 게 기본적인 실손보험의 보상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처럼 이제 진료비 세부 내역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영수증이 있더라도 이렇게 입원 같은 경우에는 상급병실을 사용했으면 비급여 어떤 항목인지 다 나와 있고, 투약, 그다음에 재료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입원 영수증 같은 경우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통해서 의료비 심사를 해야 되고 있습니다.